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드디어 김장철이 왔습니다. 김장철이 왔다고요? 네. 아, 저는 김장철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요. 왜요? 김치 좋아하세요? 김치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한국인. 그리고 특별히 네. 저희 집 김치가 맛있거든요. 오, 어떤 네.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아, 진짜? 그럼 한번 돌리셔야겠다. 네. 그 김장할 때 네. 그 엄마,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한 입 이렇게 싸주는 맞아요, 김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먹으려고 아주 그냥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때 먹는 김치가. 아, 진짜. 네. 먹어도 또 가고 또 가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하는데 가끔 물고기가 나와요. 우리 집 김치에서. 네. 물고기요? 네. 어떤 물고기지? 물고기가 통째로 나와요. 아, 김치에 물고기 나와요? 네. 그게 맛있는 김치라고는 하는데 전 물고기가 나오면 가끔 놀라요. 오, 신기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김장이 곧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장 적정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요, 서울, 경기도 및 중부 내륙 지방은 11월 하순이고요, 남부 지방과 동해안, 서해안은 12월 상순, 남해안은 12월 하순 이후가 김장의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네, 또 주요 도시별로 보면요, 서울은 11월 29일이네요. 서울 29일 20일 남았네요. 20일 네. 그리고 대전과 인천 12월 1일, 대구는 12월 5일, 광주 12월 11일, 강릉은 12월 12일이네요. 네, 이렇게 정해주니까 편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김장 적정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고 일최저 기온이 영하로 유지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기온이 높으면 김치가 빨리 익게 되고 기온이 낮으면 배추나 무가 얼어서 제맛을 내기 어렵다고 하니까 네. 이 김장 적정 시기 꼭 참고하세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네, 오늘 11월 9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정오를 부탁해 이 노래 듣고요. 맛있게 여러분들 김치 담그세요. 노라주가 부릅니다. 김치.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리 부탁해. 여러분들의 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똑똑. 상식을 부탁해. 네, 1부는 잡상식.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생활 속 다양한 잡상식들을 알려드립니다. 2부는 원상식. 하나만 파겠습니다. 3부는 물상식. 이렇게 하면 민폐녀, 민폐남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1부 잡상식부터 가볼까요? 네, 잡상식 출발합니다. 1번.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에서 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 명의 돈 4조 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 희대의 사기꾼으로도 알려진 요즘 핫했던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요?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요. 그렇죠. 정답! 정답! 조희팔! 정답! 오늘은 출발이 좋은데요? 네. 오늘 열 문제 다 맞추겠습니다. 과연?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괜히 냈다. 네, 친구나 연인 등 지인들끼리 이 과자를 주고받는다는 데서 유래된 날이죠. 가늘고 길쭉한 이 과자처럼 날씬해지라는 의미에서 친구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던 것이 해당 회사의 마케팅 활동이 가세하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사례. 정답. 정답. 너무 질문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아 그러니까 네. 저번에 너무 못 맞추시길래 네. 제 수준에 딱 맞네요. 빼빼로 데이. 정답.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추가 질문. 네. 빼빼로 데이를 농민들과 연관해서 네. 다른 데이로 부르기도 하죠. 농민들과 연관해서요? 네. 농민들의 네. 이런 쌀이나 쌀 생산량을 네. 높이기 위해서 네. 이 데이로 말하긴 하는데 우리 것은 좋은 빼빼로 데이요. 네. 정답. 아닌가요? 가래떡 데이. 가래떡 데이. 가래떡 데이라고 그것도 좋네요. 네. 네. 해서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드시기도 하죠. 네. 여담으로 드리면 웅씨는 어땠어요? 저는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항상 빼빼로를 우걱우걱 먹었거든요. 저희 반에서 막 와 소리 지르면서 네. 이런 추억 있으신가요? 뭐 빼빼로 받는 거잖아요. 남자가. 오 남자가 네. 받는다고요? 네네. 아니 여자가 받는데? 아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받았죠. 네. 아 하여튼 빼빼로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1년에 한 번 먹는 것 같아요. 이날. 이 특정 근데 과자 브랜드. 이게 말해도 되나요? 모르겠네요. 네. 네. 자, 3번 넘어갑니다. 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나 일 안 해! 이런 증상에 빠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알 것 같은데요? 뭘까요? 삼진 아웃 증후군. 세 개잖아요. 오,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네. 세 개, 삼진 아웃. 네. 아, 참신한데, 참신해서 보너스 점수 드릴게요. 네. 근데 틀렸어요. 땡. 땡. 번이 뭐죠? 번. 우리가. 타오르다. 타오르는 거죠. 번 아웃. 그러니까 번 타오른 아웃. 게 네. 아웃. 꺼져버렸다. 해서 네. 번 아웃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적 있으세요? 번 아웃 된 적? 네. 완전 탈진한 적 있죠. 언제? 저요? 매일 탈진해요. 오늘도? 설마 네, 힘이 없어요. 안 돼요. 저는 항상 이러는 것 같아요. 항상 막 불타오르고 네. 오후 8시, 9시면 잠을 자는 쭉 빠지고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심합니다. 일찍자요. 일찍 일어났죠? 네. 맞아요. 다음 문제. 4번 문제인데요. 네. 음악 문제입니다. 음악 문제요? 네. 보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음악 보기 있잖아요. 막 좋죠. 야산곡이라는 뜻. 네. 야산곡이라는 뜻으로 아일랜드의 존 필드가 고안한 피아노 소품 양식. 뚜렷한 형식은 없고 주로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작품을 말하는데요. 한밤의 정취를 담아 대부분 부드럽고 감상적인 서정적 선율이 흐르는 작품. 네. 뭘까요? 네. 지금 삐지로 흐르는 이 곡 저도 연주 많이 했습니다. 오. 쇼팽의 녹턴. 정답. 아우 참 좋네요. 네. 네, 이 녹턴 하면 특히 우리가 쇼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알고 보면 필드가 20곡 가깝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아 필드라는 작곡가가 있군요. 네. 네. 이 필드가 쇼팽한테 영향을 줬고 또 쇼팽에 의해서 정교하고 세련된 피아노 소품으로 완성이 됐죠. 필드의 작품은 쇼팽에 비해 간결하고 밝고 노래하듯이 흐르는 이 서정적인 선율이 무척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 그 야상곡 녹턴하면 쇼팽인 줄 알았는데 필드가 고안한 피아노 작품이란 거 처음 알았네요. 네. 갑자기 빈지가 냉정하네요. 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공군의 특공대들이 연합군의 큰 군함들을 향해 돌격 그래서 폭사했습니다. 이들을 일러
땡땡땡땡 특공대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전쟁 사상 유례없는 일로 일본인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아, 뭐 이거는 전 알고 있죠. 네, 뭘까요? 가미가제미 특공대. 가미가제미? 네, 가미가제미. 땡! 네. 5분에 4 맞추셨는데요. 아, 틀렸나요? 아니지. 5분에 2 맞추셨어요. 네. 감이 가제도 아니고요. 네. 정확한 표현은 가미카제. 라고 합니다. 가미카제. 네. 네. 이 가미카제가 일본 말로 뭘 뜻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신의 바람이란 뜻입니다. 1281년 때 몽고군이 침입을 했는데요. 이때 갑자기 일본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이 몽고군을 몰아내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람을 신이 보내준 바람, 가미카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뜻은 멋있죠. 네, 다음 6번 문제. 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래 벌판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일제 때 비행장이 있던 자리로 제주도 북쪽, 지금 제주국제공항으로 쓰이는 정뜨르 비행장과 함께 대표적인 일제 군사시설입니다. 뭘까요? 중일전쟁을 벌였던 일본은 이곳을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았고요. 일본에서 이곳으로 날아온 비행기가 주유를 하면 상하이, 베이징, 난징까지 공습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렵네요. 아래 벌판? 아래 벌판. 아벌판! 아판. 네, 어렵네요. 하판. 네,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알뜨르 비행장? 네, 정뜨르와 함께 대표적인 군사시설이죠. 네. 알뜨르. 공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이번 문제는 개 문제입니다.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견종인데요. 원산지는 량강도 풍산 지방입니다. 량강도? 네, 량강도. 추위와 여러 가지 질병에 견디는 힘이 좋고요. 먹성이 좋고 사냥에 이용됩니다. 경쾌하게 생겼고 뒷다리가 탄탄해요. 그래서 적수가 나타나면 무리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왈왈대며 싸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은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나고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좀 의리 있는 개입니다. 어떤 개? 이 영화도 있잖아요. 오. 풍산개. 네. 네. 정답. 풍산지방이 개라면 풍산개 좀. 아, 오늘 너무 쉬웠어요. 네, 문제가 쉽네요. 아, 다음 좀 어렵게 내야겠어. 네. 다음 문제. 8번.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작품입니다. 고흐가 고갱과 다툰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생레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작품인데요. 이 반 고흐에게 밤하늘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었고 오늘 아침 나는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창문을 통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커 보이는 샛별밖에 없는 시골을 봤다 라고 말하며 그거에 창안해서 작품을 그렸던 겁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아, 반 고흐의 대표작. 이거 제 컴퓨터 바탕화면이었어요. 오, 정말요? 네, 제일 흔한 바탕화면 중에 하나예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정답. 정답. 별이 빛나는 밤에. 와, 맞습니다. 정답.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면 기차를 타듯이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여요. 네, 저 별 못 본 지가 한참 됐습니다. 별이 어디서 잘 보이죠? 공기 좋은 곳에서 잘 보이죠. 네. 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불빛이 없는 데면 더 잘 보이고요. 깜깜한데.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873년 쓰여진 소설인데요. 어느 양치기가 주인집 아가씨에 대해 느끼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혹시 아실까요? 이 작품의 이름과 함께 이 작품을 쓰신 작가의 이름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작가 힌트 좀 주세요. 초성 힌트. 네. 드릴게요. 이응, 피읍, 시옷, 디귿, 디귿, 디귿. 알퐁스 도데. 오, 에? 정답, 별밤. 땡. 진짜 몰라요? 별밤 아닌가요? 땡.
네.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네. 이 소설에 보면 이런 명대사가 나와 있죠. 우리 주위의 수많은 별들은 유순한 양떼처럼 소리 없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별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기를 잃고 내려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동 어깨에 기댄 아가씨를 보며 이건 별 하나가 길을 잃어서 내 어깨에 잠들고 있다라고 표현한 네, 참 감성적인 그런 소설이에요. 네, 네. 멋진 소설이죠. 별별.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고사성어죠. 네. 원발의 오줌 누기. 엄발의 오줌 누기. 뭘까요? 아, 이걸 사자성어로요? 네. 엄발. 동족. 엄발은 동족이잖아요. 오! 오줌 누기. 네. 방뇨. 와우. 동족 방뇨죠. 방뇨는 잘하시네요. 네, 동족 방뇨. 정답. 정답! 오늘 완전 잘하셨는데, 네. 오늘은 몇 개 맞추신 줄 아세요? 네. 몇 개 맞추셨어요? 10개요. 어디서 사기를. 네. 네. 딱 세 문제 틀리셨습니다. 네. 7개 맞추셨습니다. 아, 오늘 아주 와. 성적이 좋은데요? 네.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오늘 문제가 좀 쉬웠어요. 다음에 좀 난이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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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1부였고요. 2부로 넘어가죠. 하나만 파는 2부 원상식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시시대 식단입니다. 원시시대 식단이요? 현재 아니고 원시시대, 구석기 신석기. 이름하여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파볼까요? 아, 다이어트. 팔레오 다이어트? 팔레오 다이어트 이게 뭐죠? 이 팔레오 하면 뭔가 팔레오. 이국적이고 세련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뜻이 구석기 시대라는 뜻입니다. 팔레오. 네. 2000년대 후반에 서서히 유행하기 시작한 다이어트 명칭이고요. 2013년에 구글에서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이어트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뭐죠? 네. 이게 250만 년 전에 원시인과 비교할 때 현대인들의 유전적 신체 구조는 크게 바뀐 게 없으나 1만 년 전, 만 년 전에 농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식단에 인류가 적응하지 못해 이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도 원시인과 같은 식단을 유지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만성 질병과 과체중 이거 극복할 수 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거죠. 원시인과 같은 식단 궁금한데요. 이 팔레오 다이어트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7단계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PT 받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죠.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PT, 우리가 다이어트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면 뭘 먹어라? 물 먹어라. 물 먹어라. 네. 또? 밥 잘 먹어라. 밥 잘 먹어라. 그리고? 네.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네. 또? 야채, 과일 많이 먹어라. 그거 말고 이거 좀 그 약간 짐승남처럼 네. 먹는 거 있잖아요. 고기 먹어라. 그렇죠. 단백질. 이 첫 번째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식단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가량밖에 안 된대요. 근데 원시시대는 우리가 맨날 그 소 잡고, 소 있었나 그때? 아무튼 짐승 잡고 살았잖아요. 네. 19%에서 35%가량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죠. 육류, 해산물, 동물성 식품을 주식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반대네요. 어떤데요? 아니, 그 고기나 이런 단백질보다는 채소, 야채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네네.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죠. 살이 빠진다기보다. 다이어트가 식이요법이니까. 두 번째는요. 이것도 많이 저는 다 들어본 거예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자. 네. 전분기 없는 신선한 과일 야채로 1일 칼로리의 35에서 45%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류와 유제품, 이 식단류는 엄격하게 제외하고 과일 야채로 그걸 주점으로 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자는 이야기죠. 네. 세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자.
다른 뭐 약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야채류와 과일을 많이 먹자. 네. 얘기고요. 네 번째는 이것도 좀 신기해요. 지방 섭취량을 늘리자. 지방을 많이 먹으면 무조건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질병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이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오메가3, 오메가6, 이 불포화 지방을 늘려야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염분 줄이는 거 중요합니다. 짠 거 좋아하세요? 짠 거요? 네. 뭐 단 거보단 짠 게 나아요. 오, 단 거보단 짠 게 낫다고요? 네, 단 거는 제가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아까 뭐 과자 드시던데. 그... 짠 과자인가요? 네, 짠 과자입니다. 짜고 달아요, 그 과자는. 네, 알겠습니다. 염분 줄여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산도 균형을 유지하자. 육류, 생선, 콩류, 곡류, 치즈, 소금. 우리가 다 먹는 거죠. 이런 음식들은 다 산화를 거친대요. 근데 아까 말했던 야채와 과일은 알칼리화를 거치는데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단이 산화 과정을 거치는 음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신장 결석, 천식, 고혈압, 뭐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뭐 야채 과일 먹자. 근데 육류랑 지방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류도 먹고 야채 과일도 먹고 골고루 먹자. 네. 그리고요. 네. 일곱 번째는요.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자는 건데요. 우리의 신체 3대 필수 영양소가 뭐죠?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네. 탄수화물. 네. 또 하나는? 지방. 지방. 단백질. 그렇지. 예. 이거 세 개인데 그거 외에 비타민, 무기질, 물, 뭐 향산화제, 피토케미칼 등의 미량 영양소들을 우리가 꼭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알겠습니다. 근데 원시시대 식단, 원시시대 사람들 빨리 죽었을 것 같은데. 이 팔레오 다이어트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네. 이 팔레오 다이어트 가정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원시시대 살고 있냐? 아니다. 이거죠. 네, 제가 듣기만 해도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실제 수렵 채집 생활을 아직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식단을 살펴봤어요. 현조단은 원시 부족을 상대로 연구했는데 이 남아프리카 지역의 그위족은요. 동물성 칼로리 섭취를 25% 했고요. 반면 알래스카의 누나미우트족은 99%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신빙성의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논란으로 이어졌고요. 네. 하여튼 다이어트 얘기는 참 멀고도 험난해요. 네. 네. 이 밖에 다이어트 또 알려드리면요. 네. 모든 식재료를 45도씨 이상의 열로 가열하지 않는 식단이 있고요. 이외에도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사우스비치 다이어트, 염분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에킨스 식단도 있습니다. 네, 3부, 몰상식. BGM이 너무 상식적인 것 같아요. 부드럽습니다. 오늘의 몰상식 주제는 결혼식 민폐 탑5입니다. 네, 다섯 번째. 신부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 이거 참 민폐예요. 그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그 연예기사 이런 데 많이 봤잖아요. 민폐 패션 해가지고. 네, 너무 네. 화려한 하객. 그리고 또 패션이 너무 남들한테 혐오감 주는 패션. 이런 옷 입고 결혼식장 가면 안 되겠죠? 혐오감 주는 패션이 뭐예요? 여름에 덥다고, 근육 자랑한다고, 민소매라 그러죠? 네, 네. 민소매 티 입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보기 좋진 않겠죠? 네, 4위 보겠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피로연 자리에서. 이 술은 그냥 적당히 먹어야지, 피로연 자리에서 마음 놓고 드시는 분. 봤어요. 봤어요? 네. 어때요? 분위기 망치죠? 싸움 났어요? 싸움 났어요. 네.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3위 보겠습니다. 주례사가 어마어마하게 긴 주례. 참, 주례사 재미없어요. 주례사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항상 네. 뭐든 여자 치마 길이와 주례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래요? 저는 네.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네. 저만 들었습니다. 네. 제 친구 결혼식 날, 이 주례사 선생님, 이렇게 일당 10만원에 아르바이트 주례사 선생님 불렀어요. 알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럼요. 하객 알바도 있고요.
네, 많습니다. 아, 흑개갈반 들어봤는데. 네, 한참 오래됐어요. 근데 그분 참 깔끔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1분 만에 끝내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리고 10만 원 딱 받고 밥 먹고 또 다른 결혼식장으로 가시더라고요. 와. 아, 그분 아주 그날 돈 많이 벌으셨을 것 같아요. 서로가 좋네요. 서로가 좋아. 네, 알겠습니다. 네, 2위 보겠습니다. 네. 남들 들리게 신랑 신부 흉 보고 과거사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나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네. 무조건 축복해줘야 됩니다. 이날은. 맞아요. 네. 네, 1위 보겠습니다. 대망의 1위. 이것도 웃겨. 축의금 3만 원 내고 식권 7장 들고 가는 사람. 아. 이런 사람 있어요? 뭐 이게 형편이 어려우면 축의금 3만 원 낼 수도 있고 네. 2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렇죠. 돈이 없으면 어떤 뭐 물건으로 낼 네. 수도 있고요. 네, 3만 원 내고 7장 들고 가. 이거. 네, 이거 왜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건 안 되나요? 네, 한 5장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궁금한 게 3만 원 내면 그럼 몇 장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그런 법칙이란 건 1인당 뭐가 있어요? 없겠지만 없어요? 사실 축제 자리잖아요. 와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잡상식, 원상식에 이어 몰상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곡 하나 듣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곡이죠? 기타 트윈스가 부르네요. 결혼하지 마! 어느새 내 친구의 여자친구가 되었네. 금방 사귀다가 헤어진 정우린 부탁해. 정우린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린 부탁해. 부탁해? 네. 결혼하지 마. 기타 트윈스가 불렀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우린 부탁해. 오늘은 상식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네. 날고 싶은 토끼님 출첵해 주셨어요. 저도 김치 아주 좋아한다고 겉절이부터 푹 익은 신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다 좋아한다고. 저도 파김치 정말 좋아하는데. 아, 맛있어. 네. 네. 노랑 윤성님님께서 아기 공룡둘리 OST 구공탄 아저씨 김치시종 울려봅니다. 아, 이 노래 뭔진 아는데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있는 라면 이건데. 이게... 아, 그러면 제목이 혹시 라면과 구공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한번 짧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맞다. 이건... 맞아요. 네, 이 곡 짧으니까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아, 당연하죠. 제가 네. 첫 TV 방송했을 때 네. 이 노래로 오프닝을 시작했었거든요. 이 노래 다 따라 부르시네요. 네. 한번 불러보시죠.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 구멍 뚫린 구공탄에 끓여야지 맛. 하고 네. 강진에 연탄 공장에 갔었어요. 이 노래 정말 귀엽네요. 네, 네. 귀엽죠. 이제 정우리 부탁해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네.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있죠? 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라라라. 네. 빌 게이츠가 한 말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렇구나. 네. 저는 그 삶 자체는 네.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누구에게나 1인 1 목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목숨 빨리 잃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주어지긴 하잖아요, 누구나. 네.
근데 이 삶을 바라보는 우리 자세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의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남은 그냥 금수저 들고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마음 다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에 익숙해지겠습니다. 빌게이츠님. 아, 슬픕니다. 그래서 끝곡으로 세상은 참 공평해. 허지영이 부르네요. 네. 이 곡을 마지막으로요. 오늘 정화로 부탁해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해피 해피 메리 메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